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순살 간장게장 그리고 깐새우장, 생연어장, 이 간장으로 담은 장 세 종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, 여기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소개를 받은 곳이에요. 제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좀 오랫동안 백반집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인데 이번에 상품을 내봤다고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. 따로 무슨 광고비를 받고 광고해주는 품목은 아니고요.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순살 간장게장은 12,000원, 깐새우장은 7,500원, 생연어장은 8,500원입니다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장은 참피디형부터 시작됐던 군소장 챌린지의 다음 지목자가 박곰나 형님이었는데, 그 형님이 또 그 다음 챌린저로 저를 주목을 했습니다. 군소장을 대하기 전에 이 각종 장들을 먹어보면서 한번 훈련을 해보는데, 자, 이 음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어봅시다. 밥 위에다가 순살게장을 싹 올려가지고 야, 이 정도 맛이 난다면 대박이겠죠? 아, 물론 이 게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발 이렇게 딱 짚고 막 쪽쪽 빨아서 드시는 그런 느낌을 또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밥 비벼 드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딱 여기 반만 났으면 좋겠다. 군수장 이거에 딱 반만 났으면 좋겠다. 여기 딱 아삭함 필요할 때 고추 정도 하나. 야, 고추도 한 잔 싸싸싸.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장 배부를 때, 배불러서 안주 못 먹겠다 할 때, 그럴 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드시면 죽일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다음 깐새우장. 이거야 뭐 탱글탱글하니 이거. 아, 오, 이건 살짝 좀 매큰함이 좀 있다. 와, 이 고추가 은은하게 살짝 들어가가지고 과하지 않은 은은한 매운맛이 딱 들어가가지고 쏴쏴쏴. 요거 초강추, 깐새우장, 이거 초강추입니다. 아, 자, 다음 연어장. 고추냉이 살짝, 고추냉이가 이거 안에 들어있네.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는 거를. 이거는 연어장 자체로 먹었을 때 맛있는데 고추냉이 살짝 넣으니까 새로운 문이 딱 열려요. 야, 이거 진짜 이거 살짝 올리니까 이거 더 완전 죽이네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 갑니다. 쏴쏴쏴. 아, 팔게장 살짝 해서 김치까지 살짝 해서. 과거에도 밥도둑이었지만 현재에도 밥도둑이고 앞으로도 계속 밥도둑이 될 것 같네요. 이 간장에 담근 이 장들은. 돌아와서 새우장으로 쏴쏴쏴.
저 밥술은 그렇게 잘 안 먹는데 내가 간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네. 반주 과자 왜 깐새우장 이거 단연 최고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 영상이나 이런 거에 제가 술 좀 다양한 뭐 섞어 마시는 술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한 잔씩 마실 만한 거 재미로 그런 것도 하나씩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네. 오늘은 얼마 더 고진감래 이거에 대한 철학과 해학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소주잔 밑에는 콜라를 씁니다. 그 위에는 소주를 싹 부어줍니다. 나머지 부분은 맥주를 싹 채워줍니다. 소주잔이 잔길랑말랑할 때. 자,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뭐가 먼저 맛이 날까요? 소주 맛이 먼저 나겠죠. 젊어서 이렇게 딱 피땀 흘려고 하면서 일했던 어떤 그 인생의 쓴맛. 그러다가 살짝 맥주의 청량함이 딱 나옵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 콜라 달콤함이 딱 콜라 달콤함이 싹 넘으면서 노웨이 달달함이 있는 고진감래. 우리 또 인생이 담겨있니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는 술. 우리 어머니의 말이 하나 생각나네요. 이것만 좀만 부드럽게 생겼으면 수익분 했으면 딱이었겠다고 저는. 수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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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요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단맛이 거의 없어요. 뭐 물론 이거 당근장 같은 게 뭐 얼마나 달겠어 뭐 이제 그렇기도 한데 저는 단맛 나는 걸 쏙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 게장 같은 거에도 이렇게 당을 넣어놨던 그런 느낌 거의 없고 깔끔해요. 단맛도 안 나는 게 또 굉장히 또 매력인 것 같아요. 시청자님께서 한 분이 게장 가득 밥 가득 한입 가능한가요? 아니요. 그렇게는 제가 안 합니다. 소맥이랑 같이 먹으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. 밥 요만큼에 게장을 쫙. 야, 이 정도? 수아사사. 와, 여러분들 오늘 좀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지금 꽤 먹어가지고 이것도 장이라고 좀 짭짤한 마음이 좀 입에 좀 많이 느껴지네요. 네, 너무 염도는 또 많이 섭취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거 드셔보실 분들은 맛있다고 많이 드시면은 그 몸에 또 염도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딱 맛있게만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드시기를 좀 추천합니다, 여러분들. 네. 아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투자요.